안녕하세요, 호박입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욕실 청소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욕실을 사용하다 보면 바닥에 백시멘트가 너무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때가 끼기 시작하면 하얀색이 아니라 누런색으로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그게 아무리 솔질을 해도 일반 세정제로는 청소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은 좀 더더욱 특별히 이 타일 간격이 좁은 그런 타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러다가 발견한 만능 욕실 세정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일반 욕실 세정제 조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목적 클리너 곰팡이 세정제. 이두 가지를 섞어서 같이 뿌리면 이걸 두 개를 같이 뿌리면 엄청 하얘집니다. 그래서 욕실이 화이트하게 변합니다. 저희 집 욕실이 좀 청소를 또 오랫동안 안 했더니 그 바닥에 타일이 너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타일 청소, 그리고 변기 청소, 욕조 청소, 그리고 전부 다 요걸로 다한 번에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해서 깨끗해지는 모습을 한번 담아볼게요. 이때 뿌릴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물기를 좀 살짝 제거하고 뿌려야 그 액체가 조금 더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욕실 세정제에 뿌리잖아요. 근데 이 욕실 세정제만으로는 약하다. 그래서 이게 하얗게 되지는 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욕실 세정제 뿌리고 나서 또 하나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건데요. 곰팡이 세정제입니다. 이 곰팡이 세정제는 락스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뿌려주면 하얗게 변환합니다. 대신에 주의할 사항은 마스크를 쓰고 환기를 시킨 상태에서 뿌려주라는 거. 그렇게 해야 유해하지 않게 뿌릴 수 있습니다. 곰팡이 세정제를 같이 뿌려줍니다. 그러면 얘가 하얗게 변해요. 이렇게 솔질을 살짝 해줍니다. 그래서 골고루 묻힐 수 있게. 하얗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살짝살짝 살살살 솔질을 한 후에 벌써 많이 하얘진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욕실 세정제랑 곰팡이 세정제를 같이 섞어서 세척을 하면 만능 세정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닦아주면 변기도 욕조도 세면대도 다 한꺼번에 닦아주면 아주 깨끗하게 한 번에 청소가 됩니다. 세정제로 변기를 닦아줍니다. 이렇게 놓고 방치를 하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뜨거운 물로 깔끔하게 세척해주면 됩니다. 물 청소를 해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깨끗이 다 닦였기 때문에 팁을 드리자면 손이 잘안 닿는 곳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주면 청소가 저절로 됩니다. 사이사이에도 뿌려줍니다. 지금 20분 정도 지났는데 벌써 많이 하얘졌어요. 제가 이 백시멘트가 하얘기 때문에 이걸 채우려고 일반 백시멘트를 덕지덕지 발랐더니 깨끗하게 지우질 않아서 지금 조금 깨끗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색깔은 화이트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하게 바뀌어서 다시 깨끗한 욕실이 되었습니다. 진짜 깨끗해졌죠. 예, 누런기가 싹 없어지면서 화이트하게 변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청소하고 물 청소하면 안 되고 청소하고 거기에 살짝 뿌려 놓은 다음에 충분히 그 시멘트가 얘네들을 흡수하고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는 한 반나절 정도, 1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두면은 하얘집니다. 그 상태에서 깨끗이 뜨거운 물로 다시 샤워를 시켜주면 아주 깨끗한 욕실이 되거든요. 제가 우연히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걸 한번 섞어볼까 해서 써봤더니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는
곰팡이 세정제와 욕실 세정제를 섞어서 쓰시면 욕실, 세면대, 변기, 타일 모든 걸다 깨끗이 청소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청소해 보세요. 여름 지나서 습기 때문에 욕실이 좀 지저분했잖아요. 곰팡이도 제거하고 물때도 제거하고 찌든데도 다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세제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봬요. 여러분, 안녕!